해초와 알리의 수사를 돕기 위한 다양한 동물들이 등장을 하죠. 그와 관련된 마지막 팩트 체킹. 미스터 주 사라진 VIP에는 배우 유인나가 출연한다. 하나, 둘, 셋. 자, 잠깐만요. 세 분은 자 시간. 야, 너 정확히 주셔야 됩니다. 정확히 자 세모 없습니다. 세모 없습니다. 지금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연이라는 건 자 어떤 연기 것까지 포함 연기죠. 연기 연기. 자 지금 이거... 우리 이성민 씨가 X로 했는데 만약에 X가 정답이면 혼자 우승을 차지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신하균 씨는 출연하신 건가요? 아, 또 저한테 팩트체킹. 마음껏 했잖아, 형님. 예, 출연하신 거죠? 아, 그러면은. 아, 네, 죄송합니다. 자, 정답은 옵니다. 아, 예. 아, 끝까지 팩트체킹을 정확하게 어떤 코너인지 보여주셨어요. 예, 출연. 목소리 출연. 자, 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영화가 개봉을 하고 나면 정말 많은 관객들에게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번에 어마어마하거든요. 일단 유인나 씨 말고도요, 여러분. 김수미 씨, 이성균 씨, 이정은 씨, 이순재 선배님, 김보성 씨, 박준영 씨까지 모두 목소리로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엄청난 캐스팅입니다. 감독님, 도대체 네. 어떤 능력을 지니셨길래 이분들이 다 목소리 출연을 해주시는 겁니까? 재능적은 아니고요. 저희 배우분들, 여기 계신 배우분들 뿐만 아니라 뭐 스태프들, 제작자들 다 모여서 맨날 했던 얘기가 어떤 분을 모셔야 되냐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로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맥 다 동원하고 읍소하고 사정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렵게 모셔서 그분들 사실 이런 연기를 해보신 적이 없으시니까 이렇게 걱정하셨는데 오셔서는 영상 보시면서 굉장히 즐겁고 재미있게 이렇게 하셔서 저한테는 굉장히 즐거운 작업이었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이런 작업이 생소할 수 있지만 하면서 너무너무 즐거워들 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 스티커 또 한 장씩 이렇게 해서 지금 알리를 모두 세 장씩 갖게 되셨는데 김서영 씨께 좀 여쭙게요. 이렇게 쟁쟁한 목소리 지금 연기들을 선보여 주신데 어떤 분이 가장 기대되세요? 이제 들어오면서 이렇게 이름들을 보긴 했는데 네? 박준영 씨. 박준영 씨. 네. 도대체 무슨 역을 맡았을지 궁금하죠. 네. 저도 궁금해요. 왓썸맨 어떤 동물과 만나게 될지. 배정남 씨 누가 제일 궁금하십니까? 저는 이정은 선배님 요즘에. 저도 궁금해요 진짜. 예. 네. 이성민 씨는요? 저는. 모두 다 궁금합니다. 네, 너무 고맙고 네, 감사한 분들이라서 관객들도 그럴 것 같아요. 모두 다 궁금하고 지금 배우분들도 영화를 봐야 어떤 분이 어떤 동물과 매칭이 되는지 만나실 수 있을 텐데 우리 모두가 지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면서 약속대로 스티커 좀 들어봐 주시겠어요? 지금 네 분 모두 세 장씩의 알리 스티커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팩트체킹 최종 우승자 네 분 모두에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주시죠. 자 이제 새해가 곧 다가오기 때문에 복주머니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작은 복주머니가 들어왔는데요. 예, 저 복주머니 속에 큰 선물이 들어있습니다. 꺼내주시겠어요? 네, 예 엄청난 일단 잠깐만요. 복주머니 꺼내지 마시고 복주머니 들고 사진 한번 찍을게요. 자 복주머니를 앞으로 이렇게 들어주시겠어요? 아 정말 예, 새해 복 터지는 영화 미스터즈 사라진 VIP 답습니다. 복주머니 들고 복스럽게 한번 웃어주시겠어요? 자 왼쪽 정면 오른쪽. 자 이제 안에 있는 선물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저희가 또 선물 준비해놨어요. 센스 있죠? 자 꿀입니다. 예, 꿀과 잼 정말 꿀처럼 달콤하고요 재밌는 영화 미스터쥬 사라진 VIP입니다. 자 꿀잼 들고 네. 사진 찍을게요. 이거 진짜 꿀잼이고요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자 그야말로
정면 오른쪽 봐주시죠. 꿀잼 미스터 쥬 사라진 VIP입니다. 이거 좀 쓰던 것 같은데. 자, 배정남 씨. 네, 조식에서도 오마입니다, 이거. 예, 저기 배정남 씨 마이크 좀 꺼주세요. 예. 자, 이제 마이크를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